쌍목식 8번 9번 8번 9번 원더풀 형제 8번 원더풀 페이거와 박재희 기수 2연승에 성공했으며 바깥쪽 9번 외곽에 10번 치고 나오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이번에는 1600입니다. 레이팅 35점까지 자 이것도 제가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 자, 8번마 원더풀 페이거 순발력도 웬만큼 갖추고 있고 경주 전개가 좀 유리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외곽에서 흑암 맞고 2-3반매 딱 붙여가지고 자 일단 8번마 원더풀 페이거 다시 한번 선입 전개로 연승 가도를 달릴 수가 있겠다. 얘가 그 골마경 때문에 휴양 갔다 와갖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랬나봐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8번 원더풀 페이거나 9번 원더풀 월드 이 원더풀 형제가 원더풀 세트가 외곽에서 바로 압박이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인기마를 꺾는다면 4번마 닥터프로를 차라리 꺾고 원더풀 시리즈 두놈 8번 9번에 한방 때려놓고 쌍목식 8번 9번 원더풀 형제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부경의 4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7번 댄싱 드래곤은 출발이 늦은 가운데 바깥쪽에 8번 원더풀 페이거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중위 그룹 모습 보이는 4번 닥터프로와 안쪽에는 2번 구스탑 외곽에는 9번 원더풀 월드까지 모습 보이고 있고 기대를 모으는 8번 원더풀 페이거 2연승에 도전합니다. 3번 8번 두 마리가 앞서고 그 뒤를 추격하는 1번 프리깃버드가 단독 3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3번 KK1과 신윤섭 기수 외곽에 8번 원더 원더풀페이거와 박재기수 두 마리 팽팽하게 선두와 2위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3, 4위권 추격하는 1번 프리깃버드와 외곽에는 9번 원더풀 월드와 유경희 기수가 3, 4위권에서 거리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8번 원더풀페이거와 박재기수 이마신차 달아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3번 KK1은 2위권으로 밀려난 모습 바깥쪽에 9번 원더풀 월드와 유광희 기수가 3에서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8번 원더풀 페이거와 박재희 기수 2연승에 성공했으며 바깥쪽 9번 외곽에 10번 치고 나오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